경제계 소식을 알아보는 비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SPC그룹이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에 빵 15만 3천 개를 지원합니다. 간식용 빵은 강원 평창과 강릉 등에서 대회 운영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와 경찰, 소방공무원, 의료진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SPC그룹은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기업 공개를 재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K뱅크는 연내 상장 완료를 목표로 조만간 지정감사인 신청과 상장 주관사 선정 절차에 나설 예정입니다. K뱅크는 재작년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지만 지난해 2월 투자 심리 위축 등을 고려해 상장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미국 시사주간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2024 최고의 고객가치상에서 가장 많은 7개 상을 받았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재작년 6개 부문, 작년 7개 부문에서 상을 받으며 최다 수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해당 주간지는 우수한 상품성과 품질은 물론 합리적인 경제성까지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가 오는 22일부터 국내 철강업계 최초로 격주 주 4일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사무 직원들은 2주 동안 총 80시간을 근무하면 2주차 금요일에 통째로 쉴 수 있게 됩니다. 포스코는 근무 제도 개선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확대하고 젊은 세대가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KT가 한양대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 손잡고 비대면 정신건강 플랫폼 공동 구축에 나섭니다. KT와 한양대는 디지털 웰니스 서비스로 확보한 의료 데이터를 접목해 실증에 나설 예정입니다. 양측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현대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개선하고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BGN이었습니다.